안녕하세요. 한나예요. 오늘은 배추김치를 담궈 볼게요. NSK에 가서 장을 봤어요. 야채가 정말 신선했어요. 소금 350g으로 소금물을 만들어주세요. 배추를 4조각으로 잘라주세요. 배추를 소금물에 푹 담궈주세요. 배추 윗부분에 소금을 조금 더 뿌려주세요. 30분 정도 소금물에 담궈주고 30분 후에 배추를 뒤집어주세요. 배추를 깨끗이 3번 씻은 후에 물기를 빼주세요. 그럼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마늘, 양파, 그리고 홍고추를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부추를 얇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고춧가루 한 컵, 설탕 3스푼, 소금 2스푼을 넣고 섞어 주세요. 고춧가루, 설탕, 소금은 식성에 맞춰서 추가해 주세요. 모든 야채를 넣고 다시 섞어 주세요. 배추에 양념을 골고루 넣어주세요. 신선한 김치를 원하신다면 냉장고에 바로 넣어주세요. 조금 신김치를 원하시면 4-5시간 후에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